네, 김영민의 믿습니다. 예. 목사님 좀 제어하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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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싫으세요? 아, 예, 싫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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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 예, 예. 뭐 다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지난번 촛불 집회에 가서 예언을 하셨던데요. 네. 아니, 뭐 올해 뭐 대통령 선거가 다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요? 예. 전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이번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전 이제 상반기 안에 자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 네. 이거 어제 무인기 사태 때문에 무인기 사태 이거 보면은 이 나라에 국방은 없다. 네. 안보는 없다. 이걸 국민들이 이제 확인한 셈이 됐고요. 네. 뭐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말이죠. 네, 뭐라 그랬어요? 뭐 군의 비정상화를 바로잡겠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일면으로 달았는데 군의 비정상을 초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본인들 아니에요. 마치 과거 정권의 탓인양 이렇게 쓸죠. 네. 자기들이 개혁의 주체인양 또 이렇게 포지셔닝 하려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예. 네,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아메바입니까, 국민들이?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또 이건 사실은 전에는 그 타도는 지능순이다. 제가 그랬었는데 생존 의지는 지능순이다. 이렇게 좀. 아, 생존 의지는 지능순이다. 이렇게. 아, 지능순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아. 저는 무인기 사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네. 진짜 청문회 감이에요. 네. 제대로 된 청문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할까요? 아니, 그럼 좋습니다. 네, 다른 얘기는 좀 뒤에 하고요.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사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부터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아,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이게 뭐 사실은 네. 뭐 무인기가 되죠. 네. 이 무인기를 그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 때 맞습니다. 구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구축하지 않았으면은 네. 그러면 무인기가 왔다 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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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한다면은 그런 걸 원망하지 않겠는가? 네. 왜 괜히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그 리스크를 주었는가? 아마 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이 사실 한국전쟁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실 텐데 네.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네. 북한이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6월 26일 지나고 27일 지나고 28일 새벽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네, 네.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한강 인도교가 폭파됐어요. 네, 튀었죠.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기 전까지 당시 서울중앙방송국, 지금의 KBS는 계속해서 전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군이 북한군을 격퇴하고 북진하고 있다. 해주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수도 서울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민에게 호소를 했는데 네. 국민들은 그 방송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우리 저 대통령이 지금 저 경무대에 있겠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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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예. 생각을 네. 했을 텐데 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 있었냐면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 충남지사 관사에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진작에 튀었죠. 네. 전날에 튀었어요. 튀었는데 이제 사실은 대전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많이 가서 대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대구까지 가면 너무 면이 안 선다 해서 다시 대전으로 돌아갔는데 예. 대전에서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중앙방송국 네. 중앙방송국이 아니죠. 대전방송국 엔지니어를 불러가지고 비밀로 하고 녹음하자 해서 수도 서울을 사수해야 한다. 피나가지 말라 이런 식의 방송을 녹음해서 내내 틀었던 거예요. 계속 그 방송을 그냥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다가 새벽 5시인가 6시경에 네. 인민군이 그 연희동에 있었던 서울중앙방송국 송신소를 점령합니다. 예. 그러면서 갑자기 이 공산군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네. 예. 아니, 이 정말, 사실 서울시민들은 포성이 점점 커지면서도, 네. 가까이 들리면서도, 에이, 설마 정부가 거짓말 하겠는가 하면서 믿었다가, 네. 그럼 낭패를 본 셈이죠. 네. 그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그 인도교 폭발 네. 그 시점에 이미 인민군대가 저쪽 창동 저지선을 뚫고 창경군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 보십시오. 이 국민들은 말이죠. 국가안보상 기민이란 건 있을 수 있어도 적어도
국민에게 밝히기 어려우면 기밀로 해놔야지. 그걸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 사람들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예. 애초에 그 무인기가 용산 인근까지 날아왔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네. 28일에 그 김병주 의원, 네. 사성장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라디오 인터뷰 나가가지고 이거는 용산 근처까지 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 근거 없는 얘기다. 그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라면서 당시 군이 강력하게 부인했었어요. 네. 아니 강력하게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격렬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 이적행위라고까지 얘기한 거 이적행위까지 이적행위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제서야 이제 비로소 진실을 다 공개한 건데요. 네. 근데 말이죠. 그 더 황당한 일은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을 알았다면 즉각 국민에게 밝히고 그리고 바로 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다 문책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말이죠. 그런 보고를 듣고 나서 9.19 군사합의, 문재인 정권 때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또 펼쳤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부실해가지고, 자기 정권이 부실해가지고 그 수도 서울 영궁이 뚫렸는데, 어? 계속 호전적 메시지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아,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걸 봐서는 아,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주 상습화돼 있구나. 전 그래서 뭐 제 생각인데 이거는 당일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서 알았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아니,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모른다면 더 큰 문제고요. 그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니 진짜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몰랐다면 이거 정말 대통령직 내려놔야 합니다. 예? 뭐 사실 한식에 내려놓든 천명에 내려놓든 결국 내려놓게 될 텐데 빨리 내려놓는 게 피차가 내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50년 6월 25일 상황과 거의 유사한 우리가 비교하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네. 말이죠. 그때보다도 1950년 6월보다도 더 많은 그 리스크들이 있어요. 예컨대 그 원자력 발전소. 이 정권에게 불리하면은 일단 덮고 보는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된단 말이죠. 이런저런 사고로. 당장 알리면은 뭐 그 지역의 치안 유지도 어렵고 또 국민들이 놀라 자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쌩간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뭐 하여튼 이 없는 일처럼 그렇게 덮어버리고 뻥치고. 예. 그동안 사실 저 방사능 누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염려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네네. 그때 한국 수력 원자력이 그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이 정권 들어서는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제가 네. 이 정권의 그 이제 그 거짓말 패턴을 제가 한번 아 그랬어요? 그동안 분석해 봤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수순이 있습니다. 네. 이게 매뉴얼이 있나 봐요. 첫 번째 뭐 사태가 터졌단 말이죠. 처음엔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침묵. 침묵하다가 뭐 하루 이틀 지날 때까지 침묵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오리발을 내밉니다. 오리발을 내밀고 나중에 뭐 또 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오리발을 내밉니다. 침묵, 오리발, 두 번째 오리발. 네. 그러다가 이슈가 식은 다음에 국민들이 그 이제 지나간 이슈로 생각할 그 시점에 뭐 자인하거나 혹은 그 시점에 들통나게 만드는 그래서 국민들이 흥분하지 않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 위기를 그동안 돌파해 왔어요. 물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는 우리의 그 생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 이게 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난해 그 10월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강릉 낙탄 사고. 언제 공개가 됐습니까? 올라갔다가 예. 내려온 거 그냥. 그 밤 11시에 맞아요. 밤 11시 때 그 이런 낙탄 사고가 있었는데 공개는 오전 7시 했어요. 총 8시간 동안 침묵을 했고 그래서 강릉 시민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시청, 소방서, 경찰서 네. 연락해도 답을 안 줘. 그래서 커뮤니티에 막 시민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시민들끼리 서로 추정하고 추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단 지성으로 이 공포를 이겼어요. 7시 돼서야 이제 그, 이 사실을 다 공개한 건데요. 네. 또 그리고 저 11월에는 중거리 유도 무기 천공과 정밀 유도탄 발사 실패했는데도 네.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 이런 뻥을 담은 그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보통 신강. 이게 거짓말이 아주 상습화됐단 말이죠, 여러분. 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이거 진짜 치명적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난 가지 마세요. 어?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어? 이 수도 서울이 적의 수종으로 넘어갔는데, 이승만 정권이 나중에 그걸 사과했습니까? 아니. 사과는 커녕, 무슨, 어? 그리고 한강 인도기 폭판. 그 사람한테 책임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 총살 당했습니다. 이 명령한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은 포젓이 살아서 그 사형을 명령하고, 어? 야, 이거 진짜 이거 보면서, 이게 안 된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윤석열 씨에게 맡길 이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축적해 놓은, 그리고 이 위상을 세워온 나라인데, 이거 위기 징후가 있을 때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더 큰 참사로 이어지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아휴, 진짜. 아휴, 말을 못 하겠어, 정말. 예. 말 못 하는 정권이야, 이게. 네. 우리가, 뭐 인생 적게 산 건, 뭐 많이 산 건 아닙니다. 크게 네. 적게 산 것도 아니지만, 과연 예. 우리가 이런 일이, 박정희 때도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 최소한. 아니, 전두환 때도. 전두환 때는 그래도 군인이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 뭐 이런 걱정은 사실 없었고. 물론 그 자들도 이제 그 안보를 정치에 이용했던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은, 예. 어? 그래도 그 사람은 뭘 알고 사기를 쳤지만, 지금 이 사람은 뭘 모르면서. 몰라. 모르면서 사기를 치니까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니, 뭐 우리 이제,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 국면에서 대한민국이 말이죠. 예. 경제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럼요. 예. 고금리. 뭐 고금리가 네. 뭐 윤석열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마당이란 말이죠. 게다가 또 우리는 뭐 자원도 없는 나라고 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작년에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네, 470억 불인가 났습니다. 예, 500억 달러 못 되게 네, 네. 적자가 났는데 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요, 네. 우리가 옛날에 1950년 한국전쟁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전쟁 때 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DNA가 달라졌어요. 지금 보십시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플레 방지법 때, 네. 그 한국의 그 전기 자동차 업체, 그 현대를 그냥 물먹이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네. 이 현상이 지금 번지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요. 네. 이미 이 환율도 추월 당했죠. 예. 그 우리 원달러 환율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환율 상황도 안 좋은 마당에. 네. 네. 게다가 또 지금 자국 산업 보호한다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그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뭐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네, 네, 네. 이런단 말이죠. 네.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는커녕 전쟁하자 뭐 무슨 저 확전을 운운하고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어? 이거 뭐 다 죽자는 얘기예요? 아니 코리아 리스크 지금 그걸 없애려고 얼마나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걸 없애려고 저 9.19 합의도 보고 네. 말이죠.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말이죠. 4.27 정상회담도 하고. 근데 그걸 일거에 다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전쟁하자. 아니, 전쟁 안 하자. 할 능력도 없는 사람. 아니, 수도 서울 영공을, 예. 허용했으면서 무슨 전쟁을 운운합니까? 이 평화 관리를 해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말이죠. 집무실이 촬영당했어, 이게. 예. 그 왜 촬영했겠어요? 그거는 이제 청와대에 있었을 때는 이제 뭐 인왕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레이더 요격 부대가 딱 있어갖고 못한다는 아마 거예요. 무인기가 청와대 쪽 갔으면 요격 당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로 옮겼으니까 북이 뭐 이런 정찰 목적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뭐 파악됐단 다 말이에요. 다 파악한 거죠. 다 파악됐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뭐 무슨 뭐 대통령실은 가지도 않았다. 뭐 침범하지 않았다. 이 논리를 지금 붙잡고 국민들에게 네. 안심하라고 하고 있으니 네. 참 비루한 정권입니다. 네. 이게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테니까 청와대로 좀 들어가시오. 들어가. 그 예산 쓰지 말고. 근데 인테리어 업체 관저 아니, 우리 교수님은 예. 굉장히 관용이 크셔서 청와대 들어가셔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크로비스트로 돌아가라고. 아, 예. 그게 맞네요, 이사장님. 예. 그게 맞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유 진짜. 아휴 뭐 이 얘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요. 네네. 다음 주제 들어갈까요? 네. 국조특위를 저희가 잡은 게 국조특위에서 첫 번째가요, 그죠? 네. 네, 국조특위 이게 열흘 연장했는데 유가족들은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열흘 동안. 아, 그럼요. 이 열흘 네. 갖고는 뭐 진상 밝힐 수 있다고 보는 네. 아무도 없죠.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어떤 그 예. 국조 과정을 보면은 국정조사 과정을 보면은 뭔가 실체가 드러나는 이런 흐름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저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디펜스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 열흘은 아마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디펜스 하는데 열흘만 잡자, 그렇지. 열흘만 노력하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유가족분들은 이래가지고는 이건 뭐 진상조사 근처도 못 간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건 말이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네. 책임이 분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뭐 윤석열 정권이고요. 네. 지방자치단체는 용산구와 네. 서울시인데 네. 여기는요 이런 참사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박희영 구청장 구속됐습니다만 뭐 네. 그 사람이 뭐 휴대전화 네. 뭐 무슨 저기 바꾸고 네. 뭐 증거인멸 우려 이것 때문에 구속이 된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재난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범죄가 소명돼가지고 감옥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박희영으로 끝났습니다. 어디 지금 책임진 사람들 보니까 구속된 사람들 뭐, 보니까 예. 다 용산자 들어간 관청들만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여기만 지금 책임을 물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꼬리 자르기를 아주 너무 천연덕스럽게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고를 예방할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법에 따르면은 아 뭐 어쩌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법으로서 예방하게 돼 있는데 예방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왜 예방을 못했는지를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규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밝혀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45분의 골든타임 때 유관기관의 보고나 전파가 제대로 안 됐고 지휘라인의 참사 축소, 책임 회피, 네. 거짓말도 이어졌단 말이에요. 몰랐다. 그것만 그렇죠. 이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이상민 장관입니다. 맞습니다. 예. 게다가 또 작년 8월부터 말이죠. 네. 그 경찰국을 뒀단 말이죠. 행정안전부 휘하에 뒀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소방 공무원들을 다 지방 공무원에서 중앙정부 중앙 공무원으로 바꿨잖아요. 네. 역시 이상민 장관 휘하, 행정안전부 장관 휘하에 뒀습니다. 네. 소방사도 경찰사도 다 이상민 장관 네. 휘하에 있는 건데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묻질 않아요. 나와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아주 흥분하고 막 분노해도 뭐 그냥 야 뭐 떠들면 떠들어봐라 거의 이 표정이에요. 누가 나를 자를 수 있겠느냐 이 표정이란 말이죠. 아 진짜 아 이게 입 밖에 나오는데 참 방송이니까. 네 예. 나중에 김용림 이사님과 식사하면 제가 그냥 막 오늘 방송에서 못한 욕 막을 욕을 하겠습니다 그냥. 네, 서울의 아. 소리에서 허용된 그 네. 욕이 있습니다. 네 이놈! 아, 그걸요? 네 이놈! 우리 백은정 대표님. 네, 네 이놈! 이상민 장관 네 이놈! 예. 그렇군요. 예. 야, 근데 그 여성 소방관이 나와서 네. 너무 외로웠다고 진짜. 너무 힘들었다. 없었다. 이거. 경찰이 출동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그게 증명된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예. 당시에 또 저기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러면은 네. 선두에 나서서 뭔가 지시를 하고 예. 지휘를 해야 되는데 뭐 밤 12시가 되도록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천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펜션에 있었다고 하는데 전 대략 좀 짐작이 됩니다만은 아 그것도 참 예 아마 이 정권 끝나면은 드러날 겁니다. 네. 다 경치를 인간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술 먹었다고 인정했잖아요. 아, 그 누구를 만나서 술을 마셨는지도 아마 규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기억했다가 네. 그들은 망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알겠습니다. 망각하지 말고 기억했다가 반드시 네. 그때 네. 뭘 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중앙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상민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뭐 했을까요? 네. 당일날. 예, 네, 당일날. 뭐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뭐 새벽에 뭐 용산 대통령실 나와가지고 지휘했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맞죠? 사진도 좀 상당히 지금 의심의 우려가 많은 사진이에요. 네, 영상인데. 영상인데. 그 이제 8월에 한번 큰 코를 한번 다쳤잖아요.
그때 이제 네. 큰 피해가 났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뭐 전화로 지휘했다나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그게 지휘냐라고 비난을 받으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미리 찍어놓은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어느 유튜브가 네. 그걸 뭐 이렇게 뭐 네. 증명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고양이 뉴스. 네, 네. 근데 고양이 뉴스가 또 규명했던 게 뭐냐면 새벽 네. 3시쯤에 아크로비스타로 그 대통령이 탄 차로 추정된 차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그날 그 상황이라면은 네. 이게 만약 뭐 부산이나 뭐 울산 뭐 저기 창원 뭐 여수 네. 목포 네. 이런 데서 벌어진 일이라면 제주에서 네. 벌어진 일이라면 네.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을 테니까 대통령실에서 지휘하는 거 그거 합리적입니다. 네. 근데 말이죠. 이태원이 어디입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 지척입니다. 걸어가도 돼요. 맞아요.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그 카메라 찍기 좋아하는 윤석열 씨는 당연히 그 현장 가가지고 상황을 살펴야죠. 맞아요. 근데 말이죠. 그때 대통령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간 거 맞습니까? 그것도 새벽 3시에 돌아왔다. 와, 국민이 그때 밤 12시 1시인가 그때 이미 그 1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왔어요. 네. 집에 들어갈 일입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뇌진탕을 흐르네요. 봉창도 드리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뇌진탕 얘기가 왜 나와요? 거기 압사를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태풍이 벌어져가지고 네. 태풍이 뭐 전 남해안에 걸쳐서 이게 벌어진 일이라면은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그 CCTV를 보면서 지휘할 수 있는 건데 네. 현장은 하나예요? 이태원 하나야? 그럼 현장으로 가야지. 왜 대통령실에 있어? 어? 아 뭐 유족들이 달려올까봐? 유족들이 어떻게 알고 달려옵니까? 제일 먼저 병원으로 가려고 하겠지. 아, 이거 보면서 그날 대통령이 진짜 만약에 그 현장에 갔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더 살릴 수도 있었을 거야. 그렇지. 대통령 그 눈이 떴는데 무서워서라도. 기동대 다 오지 그냥. 그럼요. 뭐 그냥 없는 뭐 그 경력까지 다 와서 그냥 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했을 겁니다. 근데 뭐 했을까요? 뭐 무슨 뭐 윤희근 경찰청장보다도 먼저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일까요? 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 아주 그냥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이 정권에 뭐 대통령의 동선이 이러했다, 뭐 시시각각 뭐 이런 대응을 했다 못 믿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네. 그 동선이나 네. 당시 대처 또 지휘 지시 내용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근처도 못 갔어요. 원래 대통령의 언어와 행동은 법률에 입각해서 다 공개하고 있고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다 대통령 그 무슨 기록물실에 다 끝날 때 다 보관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진짜 이 대통령실이 이거. 아주 심각하다고 또 제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 네.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날 서 있는 그리고 날 서 있다 못해 개념을 탈착해버린 네. 그런 발언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는 밑에서 그 이 레드팀이 없다. 없어요. 직원하고 조언하는 그런 그룹들이 없다. 뭐 사실 저 윤석열 100일 네. 됐을 때 네. 그 저기 청와대 참모들 직원들이 우리의 고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만요. 여러분 정말 빵 터졌습니다. 정말 한 5분 웃었을 거예요. 예. 네. 윤석열이 남의 말을 듣습니까? 뭐 전에 그랬잖아요. 그 이동훈이라고 조선일보 출신에 저기 윤석열이 정치하면서 처음으로 대변인 네, 삼았던 예, 그 사람 예. 얘기가 뭡니까? 네. 60분 대화 나누면 59분을 자기 혼자 떠든다고. 어? 그리고 뭐 뭔가 자기에게 불편한 사안이 있으면 막 그냥 깬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차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장성철 그 공감소장. 예, 공감소장. 그분은 이제 지금 뭐 보수 패널 호소인이 됐습니다. 보수 패널이었다가 예, 예. 보수 패널 호소인 그분 말씀에 따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은혜 홍보수석한테 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느냐면서. 이거 보세요. 아, 자기 이제 심기 건드리면은 그냥 가차 없어요. 그냥 막 소리 질러대고 야단치고 이런 사람한테 누가 대통령님 이런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하지. 이런 조언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이 사실은 도스태핑을 한동안 쉬다가 네. 이제 언론 접촉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신년에 그 뭐
딴 기자들도 아니고 조선일보 기자 만났는데 알아서 필터링해서 기사를 써주는 조선일보 기자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냥 초대형 사고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요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으로 불려갔대요. 갔어요. 불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수습할까 거기에 골몰이 돼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미국이 뭐 전쟁을 관리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전 세계의 화약거로 불리는 그 한반도에서 남한 대통령이 뭐 확전을 운운하고 전쟁 연습을 얘기하고 한미 핵 훈련을 얘기하고 그리고 무인기 보냈다고 공개해. 예. 무인기를 또 보냈어요. 이거는 이제 보냈는데 사실은 예. 공개해요. 무인기 보냈다고. 예. 와, 그 보도로 나왔을 때 제가 좀 뒷목을 잡았어요. 예. 아니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유엔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유엔 예. 사령부가 사실은 전시 상황을 예. 그 이제 총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엔 사령부가 그 주한미군 사령부인데 네. 여기 허락도 없이 그냥 드론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게 만약에 확전될 수도 있는 건데 확전도 대비해야 한다, 전쟁 연습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언제 어떻게 국지전이 벌어지고 전면전으로 가지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서 다름 아닌 북한도 아니고 남한 대통령 입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주한미국 대사가 지금 미국으로 불려갔어요.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윤석열은 좀 알아야 할 텐데, 야 옛날에 몰라. 사실은 저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저 국무위원장, 네. 김정은은 이 구역 미친 놈은 나다 이랬는데, 아 강적을 만났습니다. 예, 강적을 만났어요. 이런 것도 상호주의라고 해야 됩니까? 이번에 아마 무인기 사태로 김정은 위원장은 박장대소했을 거야. 아마. 야 이게 무슨 진짜 쪽팔리는 얘기지. 크게 웃기로는 강릉 낙탄 사고 때. 아 그때. 그 자기들이 막 미사일로 도발을 했는데 남한에서 그 응징한다고 맞대응한다고 쐈는데 자기네한테 떨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웃음을 지었을까 생각하니까 막 부하가 치밉니다. 부하가 치밀어요. 예. 마지막 주제 이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우리 저 보수 유튜버들 우리 네. 네,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보수 유튜버들과 극우 세력들이 이제 국민의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당도 뭐 극우 세력이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 네. 민주주의 사회니까. 예. 집권 여당을 당권을 장악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네. 정광훈 목사가 또 선두에서 지휘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예. 우리 저 이용화 교수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지난 4월 7일, 네. 작년 4월 7일이겠죠. 네. 그때 이제 강용석 씨가 네. 이제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아 맞아요 그 예. 선거자금 필요하다고 선거 비용 후원을 요청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네. 얼마 벌었는 줄 아십니까? 18시간 만에 얼마나 벌었습니까? 18억을 벌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한 시간당 1억씩 벌었다는 얘기죠. 정말 이들의 자금력은 결국 그들에 대한 어떤 이 극우 성향의 그 시청자들의 어떤 동조 그리고 지지 그 사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이 극우 유튜버들은 이 책임지지 않는 지위에서 네. 기존 정치인들보다도 보다 선명하고 보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왔기 때문에 팬층이 아주 두텁습니다. 네. 100% 당원 투표로 바꿨잖아요. 네,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자에게 각별한 존재인 유튜버가 빛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신혜식 씨, 김세희 씨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로세로 연구소. 예, 또 지금 본인 자신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 역시 이분도 역시 지금 저 네. 그 사람은 대표가 뭐 되겠다. 건희사랑 회장했던 사람. 다 내 뒤에는 김건희가 있다 뭐 하는 네. 말이야. 근데 진짜 그 우리가 그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강신업 씨가 될 수도 있어요, 당대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되면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당을 접수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강신업 씨가 되는 거를 그렇게 바라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김기현을 미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김심은 지금 저 강신업에게 가 있다라는 게. 네. 이 보수 논객들 이야기입니다. 네. 예. 게다가 이제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10만을 집어넣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10만을 집어넣었다. 와. 실제로 그 작년 11월 25일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 접수된 입당원서를 보면 추천인 전광훈 이런 표현이 자주 보였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전당대회를 하는데 모바일 투표 안 한답니다. 글쎄 말이고 안 한대. 그러면은 이제 3월 8일에 서울 잠실 체육관 그쪽에서 현장인데 현장 그 평일입니다. 그날에 현장에 와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수도권에 있는 극우 인사들인데 그렇다면은 전광훈 목사 사람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맞아요.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전광훈만 잡으면은 네.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 전광훈 그래서 상조과야 상조과 예, 지금 상조과인데 지금 저 다음 달에 이번 달에 그 이제 이번 달에 그 8.15 광복절 집회 2020년에 있었던 그때 코로나가 아주 엄청나게 확산됐잖아요 그 집회 때문에 그 4년형을 지금 구형받은 상황인데요 이게 4년형이면은 이제 정말 구속 수감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4년 구형을 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전광훈 씨한테 네. 그 도와줘라. 도와줘라. 도와주지 않으면 너 그냥 바로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아~ 추정을 해봅니다. 아~ 진짜 구속을 시켜가지고 수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이제 카드가 있죠. 빨리 나오고 싶냐? 아~ 강신업 도와줘라. 옥중에서 강신업 공개 지지 선언을 하라. 근데 사실은 저 정광훈 씨가 지난주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권성동 디스했습니다. 와. 그리고 황교안도 디스했어요. 그래요? 권성동을 도우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안 나왔죠. 그리고 황교안도 이제 더 이상 빛을 보기 어렵단 말이죠. 네. 한 명 한 명씩 지금 쳐내고 있어요. 나경원도 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나경원 의원 쪽하고 접촉한 분 얘기로는 네. 나경원 의원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나가지 말라고. 아... 예, 나오지 말라고. 아... 이렇게 되면은 하나둘씩 다 쳐내면은 안철수는 뭐 밥 먹으러 간다 관저 간다고 되게 좋아하던데. 그 이제 만났을 때 뭔 얘기를 하겠어요. 나가지 말라고. 나중에 총리라도 하나 시켜줄 테니까 그래. 탁 치고 있으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누가 남는 거예요? 김기현, 강신업.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김건희의 그 저기 저 윤상현 얘기도 나오는데 윤상현도 주저앉힐 것이다. 아, 윤상현 이런 얘기도 많고 자기 가격 올리려 그러는 거지 뭐 안 봐도 뻔한 윤상현은.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 전광훈 표가 많고 지방에서 아무리 동원해봐야 뭐 그 저기 저 누구야 지금 장재원이 김기현하고 손잡았잖아요. 부산에서 서울 오는 거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그구들이 모여가지고 잠실 체육관 가서 투표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버스비 다 대주차 관광 버스 한 대당 제가 알고 있기로 300만 원쯤 됩니다. 3천 명 데리고 가봐야 뭐 그 되겠어요? 땡기기 힘들어고. 네, 한 10대 동원하면은 3천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신종 체육관 선거가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아니 지금 사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 당원이 100만 명이기 때문에. 따로 뭐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비당원에게 뭐 네.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그럼 100만 당원이 다 투표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모바일 투표를 못하게 합니까? 참. 이때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20대, 이대남 그 이제 국민의힘 그 당원들 그저 왜 네. 작년에 이준석 바람 네. 또 대선 바람이 네. 있었을 때 많이 입당했던 그 사람들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극우 성향에 그 전광훈 류의 이런 네.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당대표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여튼 참 아니, 말을 못하겠어요. 나중에 좀 김영민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네. 이놈아 그거 말고 말이야 다른 네. 욕 좀 해야겠어 좀 아유 진짜 이 상황은 한마디로 생코미디입니다. 생코미디. 그러니까 네. 이런 정권에게 우리 민주시민들이 막 그 기가 죽는다든지 뭐 패배감을 갖는다든지 쪽팔린 일입니다. 쪽팔린 일이에요. 이 생코미디를 즐기면서 한식에 끌어내릴까 청룡에 끌어내릴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촛불집회에서 우리 네. 김영민 목사님 예언하신 올해 반드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른다. 네. 그 올해 치르려면 상반기 끝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보궐선거 뭐 선거운동 기간도 있고 말이죠. 한 60일 정도의 그 기간이 있죠. 대통령이 네. 사임하면은. 알겠습니다. 네, 상반기 끝내시죠. 아, 더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 예,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못할 거야 나.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어때요? 인트로 지나치게 화려합니다. 아, 너무 우리 김병선 기자가 너무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아, 너무란 표현은 뭐하고 매우 굉장히 네, 예. 굉장히. 아, 멋있습니다. 좀 아, 우리 저 김영민 목사님이 워낙 뭐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갖고 제가 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김병신 대표의 데이터 분석. 그 저거부터 해야죠. 키워드 분석부터 들어가야죠. 예, 예. 네, 먼저 그 화면부터 좀 띄워주십시오. 아르고스입니다. 네. 아, 국회도서관 지난 이제 한 주인데요. 네. 12월 29일서부터 이제 1월 4일이니까 완전히 연말 연시. 아. 예. 그때 7일 동안을 215만 1,651건. 네. 예, 예. 분석을 해봤더니 네. 아, 이슈에서 방음터널 화재가 1등입니다. 아, 정말요? 예. 와. 이게 사실 근데 어제 하루만 따지면은 네. 저게 더 많거든요. 저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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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 많았는데 네. 이게 일주일을 따지니까 네. 방음 터널 화재 그게 화면에 보여졌을 때 충격이 너무 세서 그런지 네. 예, 이게 이슈가 많이 된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이 안전 문제 이런 거에 가장 예. 민감해 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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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지금 네. 뒤에 잠깐 보시면은 화면 네. 예. 그리고 2위는 전쟁 준비입니다. 아~ 예, 전쟁 준비. 아, 전쟁 준비요? 예, 전쟁 준비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예, 윤석열 네. 대통령 네. 전쟁 준비. 아, 말씀만 들으면은 그 대통령 말씀만 들으면 마치 이제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 듯한 그런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로 무서운 얘기하죠. 예, 무시무시하게 저렇게 내면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2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두 개. 아. 방음터널 네. 화재, 전쟁 준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넘어가 보시면 이제 네. 그 방음터널 화재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 언급량이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터진 사건이라 그냥 예 이렇게 네, 요번 일주일에 굉장히 많아서 이 5,600건에 5,500건 정도니까 상당히 이, 예 언급량은 네.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관어를 보시면은 역시 이제 화재네 예, 화재. 아, 터널. 저 터널 화재라는 건 누구나 당할 수도 있거든요. 불안한 거지. 예. 차 타고 다니다가 저런 일이 터지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이게 네. 그 아무 뭐 죄도 없이 아무 뭡니까 관여 없이 네. 그냥 지나가다 죽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예, 예, 마찬가지고. 이거야말로 이제 인재인데. 예, 대통령 왜 이렇게 뭐 확전 전쟁 준비. 예. 자기 집은 뭐 완전히 침탈당했는데 아, 예. 이게 좀 철저하게 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뭐 국방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 아, 이 국민 안전에는 바로 이러한 방음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꼼짝 네. 못하고 그냥 그 안에 갇혀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참담한 상황 이게 계속 이어져서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고 고통스러운 네. 그런 장면들을 볼 수밖에 없는 아, 예. 아, 걱정되네요. 그 화재에 뭐 예. 예.
사람을 확인할 수조차 없을 그런 사망자가 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 가장 컸고요. 네, 다음 자리 볼까요? 그다음에 하루는 하루 이건 하루죠. 어제 하루입니까? 네. 어제 하루인데 그냥 보시면 많아요? 라스베가스, 오? 뭐 미국, 삼성, LG전자 이거 보시면은 삼성 보시면 네. 이제 이게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저겁니다. 세스. 예, 예. 가전.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게 언론에서 폭발을 했죠. 폭발했는데, 네. 예, 그거를 좀 떠나면, 그러니까 예. 라스베이스 미국 뭐 이런 거를 좀 떠나면은요, 사실 인물로 따지면은 압도적으로 이제 윤석열. 예. 저기 보시면 이재명, 주호영, 박홍근 좀 작죠. 근데 윤석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으로 따지면은 역시 이제 국회, 민주당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라스베가스가 예. 가장 요거 이제 예, 경제와 관련된 그러네요. 관심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역시 이 언급량으로 따지면 이제 장소로서 미국이 딱 들어가네. 예,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는 미국하고 뭐 다른 안보 문제도 있지만 역시 라스베가스라든지 이게 항상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이재명, 주호영 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안 클릭을 안 해볼 수 없는데 네. 해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보시죠. 네. 네. 뭐 교육이 경제시장 구도돼야 뭐 이렇게 뭐 얘기했는데 네. 이거 뭐 이건 좀 뭐 교육하고 경쟁하니까 약간 좀 애매하지만 AI다라고 하면 뭐 같이 네. 중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른 걸 보면은 무인기가 용산에 뚫렸다. 이게 제일 크죠. 예. 이거 보시면은 야권에서는 이제 방공진지 사죠. 여기 보시면은 무인기 항적 확인 공개 지시. 이 무인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인기가 새로운 이슈로 이제 타고 흐르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항적 확인을 공개 지시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전체적인 언론 이 프레임에서 사실은 무인기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실이 이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얼핏 보면 여기 보시면은 뚫렸다 용산이 뚫렸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악재일 것 같은데요. 네. 그는 거짓말까지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거를 이렇게 공개 지시까지 해서 항적을 확인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저히 뚫렸다라는 사실이 워낙 명백해서 뒤늦게 공개를 지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이 이슈를 가지고 다른 이슈를 다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실 홍보 라인에서의 상당히 뭔가 무인기로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요. 네. 그다음 보시면은 그다음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결과 나왔는데 아 국민의힘으로 검색해도 그러니까 관련된 기사가 이건 기사입니다. 네. 무인기 예.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예. 다른 것도 있는데. 그리고요, 제가, 그래서 북한이 네.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을 예, 찍어보면, 예. 북한도 무인기, 예. 무인기.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을 보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그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이러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언론에서. 세스라든지 이렇게 경제 이슈를 다 빼면, 네. 다 빼면, 지금 정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은 좀 뒷전, 예, 뒤로 빠져 있고, 예, 국민의힘, 그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맞서고 있는 어떤 그러한 큰 예, 구도가 완전히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이 무인기 사건이 크고 만약에 뚫린 게 사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뚫렸어요. 북한이, 예, 뚫린 게 사실이니 네. 예, 북한이 5년 만에 이제 무인기를 보낸 거는 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르는 어떤 안보 공백에 대해서 한번 푹 찌르고 들어온 건데 국정원에서 인정해 촬영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예, 정통으로 뚫린 건데요. 네. 예,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좀 더 보셔야 될. 아니, 자기 집 앞마당이 완전히 뚫렸는데 예, 무슨 예. 국민과 국가를 자기가 보호하고 무슨. 전쟁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예. 전쟁까지 이제 요게 무인기가 사실은 저게 만약에 전쟁용이라면 네. 굉장히 저렴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인기는 와서 이제 거기에 예. 워낙 작아서 거기서 포탄을 예. 달리기는 어렵대요. 아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들어와서 완전히 군통수권자의 집무실 고속 카메라로 찍었겠죠. 예. 그걸 가져가서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용산 대통령실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손바닥 뒤 뭐 손바닥 보듯이 보는 거야. 김정은 저 책상에 앉아서. 예. 어? 예. 그럼 아 그 뭐가 일어나는지 다 아는 거 아니야 이제. 거기서 뭔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야 거기 국방부 합참 다 같이 있잖아요. 1000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인데. 맞습니다. 예. 예, 예. 저거 또 들어오면 또 어떻게 잡을? 아,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저기 뭐랄까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네. 증폭시키면서도 네. 그 뭐랄까 대립구도를 지금 네. 예, 윤석열 대통령과 네. 북한의 북한 이와 같이 고착화시키면서 전체적인 그 저 뭡니까 이슈를 좀 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근데 여기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게 정치개혁 예. 이슈거든요. 아... 사실은 정치개혁 이슈가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혁 문제. 예, 선거법 개혁 잘 안 믿는 거지. 국회. 예, 그게 엄청나게 이제 강한 영향이 있을 건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무인기 이슈가 완전히 지금 예, 이거 오래가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봐야겠어요. 과연 예. 이것도 뭐 또 뭉개? 이것도 무인기를 글쎄요. 보면 유인 전에 그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예. 사망자 뭐 사고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희생자 예, 예. 무인기를 유인기로 바꾸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정권을 믿을 수가 도대체 뭐 예, 사람이 타기 뭐 또 신조어를 또 만들 예. 바이든 날리면 마찬가지로 신조어를 예. 또 만들어낼 것 같아 또. 예. 이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강경 대응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긍정률이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안 되게 근데 그게 뽀롱이 나버렸잖아 그냥 뚫렸다. 뚫린 게 그냥 예. 확전하고 뭐 어디 한미 공동연습 한다 뭐 그냥 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켜라 하는데 예. 자기 집 마당이 뚫려버린 거 아니야. 예. 예. 근데 뚫린 다음에 가져갈 그 다음 이슈가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더 강경 모드. 아 그래서 김봉신 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뚫린 예. 거가 부끄럽고 예. 알 수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강경 모드로 간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용산은 안 뚫렸다 그러는데 뚫린 게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렇죠. 예. 분명히 원인 파악은 돼야 될 텐데 이게 잘 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도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아, 그런가요? 아, 이거 알고 있었겠지. 근데 보고도 예. 안 한 거 아니야. 예. 아니,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국민을 상대해서 거짓말한 것이고 여러 가지 예. 추정들이 우리가 가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경제 얘기, 경제 관련, 네, 예, 예. 예. 연어지 굉장히 제일 시청자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쿠키뉴스인데요. 이게 한길리서치는 아니고 데이터리서치라. 아, 잘못됐구나. 예, 예, 예. 아, 예. 차트를, 옛날 차트를 막 이렇게 저기 갖다 붙이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튼 간에 이제 그 부채에 대한 예. 지금, 예, 예. 예. 부채에 대해서 심각하냐 그랬더니 심각하다가 86.4입니다. 하... 사실 기업 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심각하다.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계부채 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가계부채 네. 금리 인상에 따라서 네. 되게 뭐 공포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보시면 야, 정부 뭐. 기업 가계 경제 중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가계죠. 예, 가계부채로 나왔고 기업 부채 뭐 수익률 이런 것들은 6.8이니까 좀 적은 편이죠. 예전보다 네. 기업에 대해서 걸고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부채라는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이제 걱정은 일부 나타났는데요. 3분의 1 가계 부채가 전체 절반 정도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 응답자들 다수가 사실은 상환 여력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다. 어렵다는 네. 걸 더 어려워질 것이다. 어떻게 이거? 아, 예.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미 연준이 아직은 이제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에 따라서 한국도 같이 나갈 테니 우리도 그러면 이제 상환 여력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고 모르죠 이제 부동산 자산 투매가 진짜? 언제부터 시작될지를 봐야겠죠 정부에서 이제 막 풀어주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채가 이렇게 금리가 문제가 지금 된다면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가계부채 예. 대출 받은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전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들도 예. 저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이거 예.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죠. 예. 보증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렇죠. 참 이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 가계부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에 대한 그 이자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여기서 많이 안 달아주고 있는 게 물가가 좀 있거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죠. 예. 예. 지난번에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예. 여러 가지 물가가 좀 다 올라갔거든요.
공공요금서부터 시작해서 가스비하고 전기료 예. 올라가면 저것도 그렇죠. 올라가요. 바로 그게 더 다른 뭐 상품 비용이 늘어나니까 더 올라간다고 이게. 예, 식료품비라든지 다른 네. 어떤 네. 생필품 다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뭐 문화생활 같은 거는 못 하게 되고. 아예 못 하는 거죠. 예. 교통비가 올라가게 되고. 맞아요. 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같이 오르니까 이거는 이제 삼중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환 여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부동산 자산이 투매가 되는 예, 패닉셀이 언젠간 온다. 그게 올 상반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보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네. 기업도 꽤 걱정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네. 어떻게 이제 점점 기업은 뭐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아마 기업은 이제 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넘어가시면 예, 국민 고통이 이게 예. 2023년 경제 예상을 봤을 때 예.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경제입니다 경제 네. 전체 경제에 대해서 나빠질 것이다가 70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중간 척도를 둔 상태에서 70이면은 적지 않은 퍼센티지입니다. 물론 이게 ARS 조사이기 때문에 좀 더 극단적으로 나왔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10명 중에 7명이 지금 나빠질 것이다 비슷할 것 시다라는 중간 척도가 이제 얼마 없는 거죠. 나아질 네. 것이다가 일부 있는데 전화조사하면 요거 나아질 것이다가 거의 뭐 한 자릿수고요. 네. 이게 60%대 정도인데 예, 상당히 경제, 국가경제에 대해서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경제를 보시면은요. 그다음, 네. 그다음 화면인데 개인경제에 보시면은 나빠질 것이다도 상당하죠. 53%니까 절반인데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약간 희망이 섞인 내용이고요. 나 개인경제는. 또 한 가지는 경제가 나빠지는 거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인지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하지 않 그런 문제는 아니다. 예. 개인에 의해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희망과 함께 예,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다시 해서 외부 환경에 돌리는 그런 네. 예, 결과입니다. 아, 국민의 고통이 이게 진짜 고통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고통이 예, 못 참겠답니다. 일은 그대로 하겠는데 일은 하지만 아, 외부적으로 나한테 오는 아니, 압박 집권자들이 예. 공감 능력이 있는지 참 그렇죠.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국민들이 맞습니다. 가중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설 연휴 그 명절에 예. 어떤 그 조치를 취한다라는 게 일부 언론에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언론에 안 달아지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정책인 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언론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아니, 미미한 이런 건지. 상황이라 그러면 예, 예.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라든가 예, 예. 연일 열려야죠. 연일 열리면서 관계부처하고 얘기하고 질책하고 어떡할 거야 얘도 국민이 예. 고통에 가는데 예. 이런 얘기 뉴스는 없잖아. 완전히 공감합니다. 저는 여야가 합심해서 방금 말씀하신 비상경제 예. 지금 완전히 비상시국이다 라고 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금 진짜 고통에 정말 포기할 생계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타날 정도의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벌써 6개월 됐거든요. 이 현상이 요 현상 경제가 고통스럽다. 예. 이거는 진짜 크게 정부에서 또 여야 정치권에서 좀 받아서 이건 민주당도 예. 예외가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정쟁을 그만두고 여야가 손을 잡고 비상 뭐 시국 선언이라도 좀 하고 맞아요. 이거는 정말 안 된다. 하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 서민들을 살리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무너질 지경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거의 뭐 피맺힌 그 절규가 느껴지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는요. 이게 연초인데 이렇다라는 건 진짜 아, 정치권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과거 코로나도 그렇고 네. 선출직 공무원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이 아니, 급여를 우리는 한 20%에서 30% 안 받겠다. 맞아요. 대신에 그 돈 모아서 뭐 최상위계층들한테 예, 뭐 최저 계층 또 그 위에 차상위계층 뭐 이런 분들을 돕는 데라도 쓰자 연말 연시에 이런 어떤 따뜻한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이번에 진짜 작년 말에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게 없어요. 야 이게 도대체 전 그 뭐 사랑의 열매인가 그것도 도대체 얼마 모금했다 이런 것도 아, 진짜 그런 뉴스 본 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온정적인 어떤 그런 소식도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설 연휴를 그러면 어떻게 보내는 건지 예. 아 희한한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다음에 보시면은 예. 최우선 경제 정책 여기서 하나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요 국회뉴스에서 이게 부동산 네. 있고 이제 금리 완화 예. 있는데요. 여기 물가 들어가면 물가가 40%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물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죠? 선택지에. 근데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예. 서민은 당장 먹고 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을 때 그 걱정이 아주 태산이죠. 물가 올랐을 때 뭐 아니 그 자식들한테 밥 먹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여기서 보면 금리 완화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확 먹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가 있으면은 금리 완화가 한 20%대로 줄고요. 물가가 크게 잡힙니다. 네, 네, 네.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우선 경제 정책. 금리. 네. 물가. 네. 좀 봐. 다음 자리 다음 자리 보죠. 예. 이거는 이제 과거 지난해 10월에 지난해 경제대, 10월이에요? 예. 경제대 안보를 토마토 뉴스가 물어봤는데요. 민생 경제가 시급하다 60이, 국가 안보가 더 시급하다 35. 국민 10명 중 6명은 민생 경제입니다. 그냥 경제도 아니고 민생경제. 예,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60일. 그렇게 따지면은 국가 안보가 시급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이게 국가 안보가 시급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국가 안보가 흔들렸을 때 자산 가치가 이제 폭락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일 수 있는 거죠. 민생경제는 당장 오늘 벌어서 오늘 먹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민생경제가 시급하다가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 요게 한 40 정도 나와야 맞는데 60일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예,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할 얘기가 없네요. 예, 예, 맞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 또 한 포인트 좀 알아볼까요? 예, 예, 예. 네. 어? 박재동 과장님이 출연하시니까 먼저 보여주신 예, 예. 모양이네. 예. 아, 이건 봤고요. 예, 예, 넘어가시면은요. 네. 네. 다음에 새해 여론조사 달랐던 포인트네요. 예, 그거는 이제 네. 차트가 없을 텐데요. 새해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예. 아, 차트가 없군요. 이게 언론 자유 축소에 대해서 뭐 좀 언급한 그런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향신문. 경향신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출범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예, 언론이 자유가 확대됐다가 20% 밖에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반면 조선일보는 뭐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갔다. 지지율이 올라갔다는데 40%니까 지난해 말에 갤럽이 조사했던 거하고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갤럽은 33% 아니었습니까? 갤럽이 저기 34가 나왔다가 저게 나왔죠. 34, 36, 36까지 아니에요. 갤럽은 아니에요. 갤럽이 언론사 의뢰를 받아서 한 게 아, 그거 예예 예예 맞습니다. 고 예. 그게 모닝 컨설턴트도 모닝 컨설트가 24%까지 24입니다. 네네. 22개국 중에 지금 최하위죠. 다시 그게 그러니까 넷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뭐 잘 못하고 있다. 디스어프루블하다라는 그런 응답이 70%대인데 그게 22개국 중에 네. 가장 높은 비율이어가지고 넷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예. 22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온라인 조사인 거고요. 네. 그래서 전화 조사도 지금 한 40 나오는 게 있다라는 게 지금 이번 신년 특집 여론 조사에서 조선일보가 케이스터디 리서치에 의뢰한 거고요. 네. 나머지들도 좀 보시면은 KBS에서 신년 여론 조사 예예. 예. 그거 한번 흥미롭더라고요. 사회진단 여론 조사 예. 한 게 있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한국 리서치의 보유 패널입니다. 네. 예, 패널 조사. 예. 여기서 보시면 가치 우선 순위가 좋은 인간관계하고 현금 재산.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인간관계 당연히 이제 뭐 그러네요.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건데 예. 현금 재산이 37이라는 것도 이게 좀 높은 비율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일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젊은 층에서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 사실 현금 있어봤자 사람 없으면 이거 쓸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현금이 있는 목적 자체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관계를 예. 소거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현금과 재산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37%냐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우선 순위로 봐서 이렇게 높다가 그 현금이 좀 중요하다. 37% 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협력하는 삶이 중요하다. 70%죠. 예. 중요한 사실 예. 이게 상식이죠. 상식이. 예. 신념이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인과 협력하는 삶이 공동체적 결국은 그렇죠. 네. 공동체적 네. 삶을 그렇게 해야지 예, 즐겁게 사는 거죠. 거죠. 행복하게 예, 예. 자 혼자 잘났다고 해서 예, 예. 살아요? 못 살지면 그렇죠. 예. 내 뜻대로 사는 삶이 30%인데요 예.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있겠어요? 적진 않습니다. 네. 예. 하여튼 네. 또 이제 넘어가시면은 네네. 예, 예. 여기서 이게 설문이 약간 애매한데요.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이고 복지 우선 정책인데 두 개가 대립된 게 아닙니다. 과거는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봤을 때 성장이 더 많은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이냐 복지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복지에 의해서 성장이 또 추동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성장이 없으면 또 복지가 위축되는 네. 게 있는데 아, 예. 사실은 이게 상보적인 관계, 네. 상호 좀 강화하는 그런 관계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개로 놨을 때 여튼 복지의 우선이 55 나왔습니다. 밑에 두 번째 게 흥미로워요, 그렇죠? 예. 기업의 이유는 근로자 몫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이윤이 이유는 좀 뭐랄까 근로자의 그 노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따져야 이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투자자의 몫이죠. 그래서 아, 자본주사에서는 그런데 같이 네, 나눠먹자 이거지. 네, 네. 근로자의 야, 네가 뭐 굉장히... 너만 다 먹냐? 네. 어, 이렇게 딱 했습니다. 사실은 투자자의 몫이. 아, 그래야지 내 직장 다니는 보람이 있는 거지. 네. 나는 월급만 땡 받아먹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 좀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과 이윤이라고 했을 때 거기는 70%가 근로자의 몫이라고 응답했던 건 예, 근로자들 지금 국민들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평등의식이 평등의식이 대단하다는 거죠. 것이죠. 예.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그렇죠. 그래도 예. 이것이 그렇게 독점적 그렇죠. 예. 기업과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싫다라는 거죠. 어차피 그렇죠. 같이 일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투자는 했지만 예. 투자한 만큼만 가져가면 되지. 결국 초과 이윤을 보너스로 달라. 나눠줘야지. 예. 보너스뿐만 아니라.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아니, 너만 가져가. 아니 뭐 투자한 그렇죠. 건 가져가더라도 또 남을 거 아니야. 예. 예. 그건 같이 나눠 먹어야지. 환경부 좀 74% 나온 거는 이게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건 예전부터 네. 높긴 했는데요. 예, 예. 사실은 저 뭡니까 중국에서 예. 미세먼지 많다 뭐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네, 네. 이렇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 74면 적지 않죠. 이게 아... 기후까지 더해지면 95 나옵니다. 정말요? 네. 와 심각하다. 뭐 기후 환경 보전 문제는 워낙 정치 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많이 네. 다루고 싶은데 너무 그냥 정치 얘기를 도배를 하니까 이게... 정치 권이 뭔가 이거를 환경과 관련된 지표를 연동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월급과 연동시켜야 됩니다.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 월급을 깎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예,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권 뭐 물론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도 그런다고 네. 하는데요. 네. 정치인들의 급여를 이 기후 위기에 연동시킬 네. 수 있는 네. 좋은 법안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은 네. 저는 그 다음 번에 네. 평등이 우선돼야 된다가 절반. 예, 이거는 내 말이 맞잖아요. 예, 이게 2,000 샘플이니까 5,000을 넘어선 거예요. 아주 예. 2,000 샘플이니까 넘어선 거죠. 예, 예. 예 5% 포인트.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평등, 네. 자유 경쟁이 우선이다라는 것도 저는 적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평등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네. 예, 예, 아마 경쟁을 붙여서 그런 건지. 네. 그리고 여기 기득권층이 지배하는 세상 바꿨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75입니다. 바꿔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기득권층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따지면 네.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층이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예. 뭐 검찰, 예. 언론, 예, 예. 재벌, 법원.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누구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아, 그럼요. 예. 예. 그게 4명 중에 3명입니다. 기득권층이 지배하는 세상 바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이 아주 저는 이 조사의 가장 핵심이다. 핵심이네요. 예, 기득권층이 지배하는 세상 바꿔야 된다. 바꿉시다. 예, 대표님. 예, 이거 대단한 거죠. 기득권층에 대한 혐오감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KBS 이게 신년 여론조사죠. 맞습니다. 2천 명 샘플로. 예. 이건 전화 면접 조사입니까? 이거는 이제 패널이니까 온라인 조사로 보여집니다. 아, 예. 패널 조사. 예. 상당히 신뢰할 만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조사입니다. 한국 리서치, KBS 그리고 저기 정당학회, 정치학회, 정치학회. 아 거기서 이제 질문지도 하고. 예예. 예. 제대로 예. 한 여론조사. 그럼요. 정치학회에서 예. 아주 권위 있는 세계 기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아주 대대적으로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안 하잖아요. KBS에서 보도하긴 했겠네. KBS에서 보도하고 다른 데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부모의 유산 상속 그렇지 않다. 네, 잘 사는 것. 네. 네.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뭐 이게 압권이었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 예.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에서 예, 예. 기득권층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바꿉시다. 예. 네? 기득권층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데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점을 우리가 한번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 계속해서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층, 검찰, 그죠? 또 언론, 재벌, 요즘 법원까지 들어가 있는 특권층들이죠.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바라고 있다. 예. 자,
바라지만 마시고 바꾸도록 행동해야지 않겠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식 그리고 벽에다가 욕이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봉신 대 데이터 분석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는 조금 바쁘시다고. 다음 주는 제가 외국 나가십니까? 아들이 무슨 대회 나가는데 아, 예. 짐을 들어야 돼가지고 그래요. 예. 아이고 해야죠. 가정이 중요하다 나왔어요. 다음 주에 우리 다른 분이 예. 우리 저 하신 데서 김준혁 교수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우리 대타를 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복신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박재동 화백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